안녕하세요. 배 사장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2020년 3월경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동영상 편집부터 하나하나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방법 설명해 주는 사람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누구나 그렇듯 구독자 수 늘어나는 거랑 조회수 올라가는 거 그거 보려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봅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보고 아무튼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새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네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구독자 만 명은 생각도 못 했는데 만 명이 넘었네요. 근데 막상 조회수가 늘어나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다른 부작용이 생기대요. 보통 제 영상은 상차부터 하차까지 쭉 연결이 되는 영상인데요. 이게 언제부턴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뭐냐면 제가 주로 운송을 하는 물품이 철골인데 제작빔이라고 상하차지가 제작, 쇼트, 도장, 가공 공장 이런 공장들이거나 아니면은 건설 현장인데 보통 이런 곳은 현장이 조금 열악해요. 아직까지 공장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식이 안전에는 좀 무덤덤하다 보니까 위험한 장면도 연출 많이 되고 환경 부분이나 그런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 구독자 형님들한테 댓글로 지적사항으로 나오거든요. 제 영상이 알게 모르게 그 공장이나 현장 관계자들 귀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영상 촬영하기가 불가능하죠. 처음 가본 현장인데 그 담당자가 저보고 혹시 유튜브 하냐고 자기 현장은 찍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공장 상호를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도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요즘은 몇 군데 공장 출입구에 입간판을 세워놨습니다. 공장 내 촬영 금지라고요. 예를 들면 안전장구를 미착용하고 일을 한다거나 제한하중을 오버해가지고 양중을 하거나 지게차 같은 경우는 뒷바퀴가 들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초래라 기사들은 그런 모습을 자주 보니까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보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안 좋거든요.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공장이나 현장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평택 고덕 삼성 현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거기는 워낙 큰 건설 현장이라서 찍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데 촬영이 불가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네요. 지금은 삼성 뭐 그냥 뭐 아웃됐습니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아, 제 영상을 보고 위치나 공장 이름을 대고 그러면 제가 공장이나 현장 상호가 안 보이게 영상을 찍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관계자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공장 나오고 이런 거.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지게차 작업할 때한 덩어리인데 좀 무거워요. 32톤 지게차가 무거워서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게차가 덧발끼고 뒤에 오모리까지 차고 그걸 들어서 차에 싣는 걸 쇼츠 올렸더만은 난리가 나가지고 그 영상 바로 지웠습니다. 그거는 뭐 같은 지게차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우리는 뭐 지게차를 잘 모르니까 와, 힘 좋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안전 관련해가지고는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럼 뭐 이런저런 뭐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 조금 넓은 거 너비 초과되는 거 폭짐을 옮겨줬거든요. 바로 옆에 가는 거고 근거리라서 전날 체크 다 하고 교통정리 해주시는 분도 섭외해가지고 안전하게 잘 운송하고 설치까지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국민신문고에다가 아주 치밀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신고해가지고 이래저래 과태료 처분받고 현재는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과적 운행을 한 거는 맞아요.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뭐 형님들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평판 출해라 철골 운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영상을 소개하는 게제 유튜브인데 너비 초과, 높이 초과, 길이 초과, 중량 초과 막 이런 짐들도 운송을 할수 있거든요. 맨날 적재함 안에 쏙 들어오는 일반 짐만 운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거면 카고 차나 윙바디를 해야죠. 우리 평판 출해라 적재함 자체가 좌우 앞뒤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이유가 오버사이즈를 실으려고 그런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나 봐요. 모르나 봐요. 아니면 배가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좀 사회 부적응자인가? 아무튼 뭐이 과적이라는 게참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그 물건을 운송해야 되거든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이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해요. 누군가는 옮겨줘야 돼요. 우리나라 가족 단속 현실이 그렇습니다. 진짜 딱 FM대로 단속해버리면 우리나라는 한 7, 80년대로 돌아갑니다. 아파트 못 지어요. 분리운송을 한다 해도 항타기 크레인이 운송이 안 됩니다. 주상복합 같은 층고가 높은 고층 건물 이런 거 당연히 못 짓습니다. 기둥이 길어가지고 합법적인 운송이 안 됩니다. 대들보 같은 기둥을 잘라가지고 운송을 하고 거기서 용접을 해갖고 붙이진 않잖아요. 그러면 내구성이 떨어지는데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서울 롯데타워 불법 운송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뭐 분기점 인터체인지 이런 거, 그리고 고속도로 뭐 다차로 하이패스 이런 거못 지어요.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좀 길다, 넓다 이런 거는 누군가가 다 불법으로 운송을 했다 보면 됩니다. 층고가 높은 건물 그런 거뭐 칼럼 기둥 다 불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인천공항 뭐 1청사, 2청사 이런 거, 평택 고덕 삼성 이런 거다 불법 운송입니다. 그다음에 뭐 용인에 짓는 거뭐 SK인가 그거 앞으로 다 불법으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진 뭐 쿠팡, 택배, 뭐 물류센터 이런 거다 불법 운송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 학교 조립식 많이 움직이던데 다 불법입니다, 그거. 발전소, 조선소, 철강회사 이런 거는 불법의 원상입니다. 아무튼 석기시대로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가 가적단속을 진짜 FM대로 해버리면. 아무튼 뭐 우리나라 가적단속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고요. 평판 출래라를 하게 되면은 일반 정량진만 싣는 게 아니라 가끔은 오버사이즈도 운송을 하게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럼 그냥 제 영상을 보고 아 이런 짐도 운송을 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을 굳이 신고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아무튼 뭐 영상을 마칩니다. 시간 내서 쓸데없는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눈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도네요, 1도. 앞에 가는 화물차가 갑자기 커브길에서 비상등을 켜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비상등을 켜는 거지. 그걸 못 참고 뒤에서 미친 듯이 쌍라이트를 한 50번은 킨것 같은데. 크락션은 뭐 어차피 안 들리니까 눌렀는지 알 수가 없지만 눌렀겠지.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야, 이 씨발 놈아!